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24,250원 매수하셨다. 6월 7일 날 매수하셨다. 자, 그러면 제가 만리장성님한테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잘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지지와 저항,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에 의하면 여기 인근이니까, 그죠? 6월 7일이니까 여기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20일도 무너진 완전 역배열 구간에서 일단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여기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위는 뭐로 역할한다? 저항 역할하지 않습니까? 그럼 볼게요. 못 넘어가잖아, 잘. 올라가도 여기 전고점, 올라가도 그죠? 60일, 240일, 120일 인근에 120일 위에군요. 여기 저항을 받으니까 튕겨 내려오고 또 올라가도 여기 직전 고점에 튕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매수를 6월 7일 날 하셨다면 올라갔으니 잘 됐으니까 여기 한번 튕겨 여기는 그렇다 치고요. 여기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올라가 또 튕겨 내려오지 매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차익 실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매수 포인트가 안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추후 상황 말씀해 드리도록 하죠. 대략 에코 마케팅은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지의 역할을 했는데 무너졌죠. 그러니까 다행히 돌파 시도 나왔으나 여기 인근도 저항이거든요. 여기가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넘어가고 이평선의 저항을 자꾸 받으면서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 날 만약 밑으로 처지면요 좋지 않습니다. 처지면 좋지 않고요. 23,700원에 지지도 못한다면 여기 밑으로 22,700원권으로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안 좋으니까 별로다. 매수를 잘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적당히 차익 실현 하시고 빠져나오시길 권유드립니다. 25,000원 정도는 25,500원부터 700원 사이 여기는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처지죠. 비중을 좀 줄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뭐 보합권이네요. 그죠? 처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시면 좋지 않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별로다. 지금 현재 에코 마케팅은 어디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 추세가 딱 무너졌죠. 이 무너진 무슨 라인? 넥 라인. 그죠? 물고 이어지는 이 강력한 추세. 이 추세를 쫙 꺼봤을 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무너지면 어떻게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 가장 강력한 저항. 저항으로 밀리고 나니까 이평선들이 돌아서죠. 깨지고 나니까 이평선 여기 저항. 60일에 저항 받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지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60일 가니까 자꾸 튕겨 내려옵니다. 60일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나 240일 이 중장기 이평선이 무너져 버리면 잘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안 무너지고 계속 갔었어야 돼요. 여기 구간 이렇게 무너지고 난 구간은 관심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 HDC 현대산업개발 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마
그거 건물 철거하다가 무너진 그 회사 맞긴 맞죠. 근데 뭐별 문제가 없네요, 일단. 29,800원. 최근에 또, 닥터케이는, 현대건설을 매수했습니다만, 건설주가 또살 돌아서고 있죠. 현대건설. 아까 강의에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다 없다? 닥터케이는 한 발짝 빨리 매수했어요. 요걸 돌파할 것 같아가지고 이틀 전에 매수했거든요. 사고, 추가하고, 올라타고, 퍼펙트. 그죠? 그렇게 나중에는 조금 더 경험이 많고 하면요. 아, 요거 돌파할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한 발짝 빨리 선제적으로 사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잠깐 딴거 보고 나면 붕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라 경상도인데 그냥 못 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딱 보고 있다가 돌아설 것 같고 미리 딱딱딱 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HDC 현대산업개발 우리 닥터케이 밴드의 미녀 키보디스트가 질문하니까 아주 성실하게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0원. 그러니까 공부들을 좀 하고 하니까 그죠? 여기 올라타는 거 보고 샀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정배열 초입. Very good. 자, 만리장손님, 편견을 버리고, 제가 베리굿이라 하는 이유가 합당한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박스권 이루다가 한번 돌파해냈어. 그죠? 이런 데다 포인트예요. 이런 데다 포인트. 근데, 미쳐. 못 샀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꼭대기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지 말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입에 침 튀기도록 많이 이야기하니까 딱 기다린 모양입니다. 올라타고 20일 딱 올라타니까 매수했습니다. 어떤가요? 딱 하잖아요. 어떻게는 very good. 그죠? 그리고 목표치는 어떻게 가져가면 된다? 전고점. 여기 라인. 여기 직전 고점 무슨 역할 한다? 저항의 역할 하네. 오늘 강의했던 거 여기 다 나오네요. 그죠? 다 나오네요. 닥터K가 충분히 검증해보고 실전 경험을 충분히 해보고 유용하다 싶은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이에요.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직전 저점도 딱 확보하면서, 그죠? 올라타고 여기 정도도 할수 있으나 좀더 안전한 20일 올라타니까 사 들어갔다. 베리 굿.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상황 또 보죠. 밀릴려 하면 이제 긴장을 좀 했었겠죠? 그러나 바로 말아올립니다. 이것은 캔들의 성질에 의한다면요. 양봉 위에 큰 음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처지는 게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추가로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큰거 좋은 건 뭐다? 딱 하나뿐입니다. 큰거 좋은 거는 양봉. 양봉 말고 큰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딴거큰거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거 39금이기 때문에 말 못하겠습니다. 그죠? 자, 주식할 때 이렇게 해야 기억이 팍팍 남지. 그죠? 양봉 말고는 큰거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그럼 이건 음봉 크면 좋다? No. 음봉 크게 나오면 그다음 그대로 밀려요. 그죠? 또큰거 좋은 거딱더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 양봉 쓸때 거래량 서는 거. 그죠? 그거 말고는 크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음봉으로 밀렸으면 그 다음에 추가로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 음봉을 다 말아올렸죠. 베리 굿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올라갈 가능성 높을걸요? 갭으로 상승하면서 아래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자, 왜? 윗골이 이거 쪼삐단 거 이거 그냥 쪼삐단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뭐다? 저항이에요. 저항.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 윗골이 달면 매도도 팽팽하고 매수가 이 아래 꼬리가 짧기 때문에 매도를 여기 직전 고점 부위니까 매도 압박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캔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쳐졌다가
일단 다시 반등이죠. 한번 쳐졌을 때 무슨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5일선. 5일선 이 이평선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 역할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지. 그리고 전고점 라인의 지지입니다. 전고점 라인. 자, 돌파된 이 전고점, 이 고점이 자꾸 저항을 받으면서 저항 역할을 했는데 이거 장대 양봉으로 양호하게 거래도 섰고 베리 굿. 올라타면 무슨 역할로 바뀐다? 지지의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무너졌어요. 그죠? 올라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 여기, 직전 고점 부위에 저항을 좀 받다가 강하게 뚫었어요. 전일, 아무래도, 건설주가 양호했기 때문에 같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자, 한 번 더 빵 치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있나 없나? 요 소산. 한 번 더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팍팍 밀리기 시작하면 거의 다 던져도 무방. 그렇지 않고 비교적 좀 작은 음봉으로 좀 작은 음봉으로 아래 윗꼬리 막 달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한 3분의 1 정도 매도. 그러다가 좀 더 처지면 처질수록 가지고 있는 물량 더 줄이고 여기 20일이 올라올 거니까 여기 또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여기서 던졌던 물량 양봉 서면 다시 재매수. 그리고 여기서 튕겨 내려올 것 같으면 또 매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가능. 여기 처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목표치 이야기하던데. 자, 그 다음 목표치를 한번 그러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지금 하나만 종목 설명 하나 했는데 거의 기술적 분석에 아주 많은 부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이 좀 인기가 있는 게 주식을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다른 여타 유튜브들 보다 명확하고 기준도 명확하고 근거를 확실하게 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싶어서 그래도 종목 상담을 올리면 한 500조회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저도 종목 상담 위주로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추가로 더 이야기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 박스권. 여기 정도 움직이다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했으니까 27,200원에서 33,300원이니까 3,000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3,000원 정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33,000원권 정도. 어머나? 33,000원. 그러니까 옆에 300원 있으니까 더 다하면 되죠. 옆으로 쭉 가니까 뭐가 있다? 야, 여기 가다 튕겨 내려온 저항권이 있죠. 이거 상당히 고급 팁이에요. 소산이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아. 요 소산? 저번주에 커피 사줬으니까 오빠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다. 이렇게 딱 지지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거 딱 설정했는데 옆으로 딱 갔는데 여기 저항권이 있지. 이렇게 전고점 그거 더 내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목표치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딱 있다. 오케이. 33,300원에서 600원 여기 끝다리 계산하면요. 여기 인근이 일단 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겠군. 그럼 저항권에서는 밀리는 게 기본이니까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저기 딱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강하게 치고 가면 딱 긴장만 딱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 던져도 돼 하다가 음봉으로 밀리면 그때부터 던지면 되지. 알겠죠? 와, 아주 친절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치 지지와 저항, 그죠? 이평선의 성질. 그러면 이제 수급도 한번 봅시다. 어머나 수급도 좋네. 이러니까 잘 가는 겁니다. 만리장손님, 그죠? 본인의 종목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본인의 종목은 수급도 없었어. 매도
양쪽 다 매도 넣고 추세 이렇게 꺾여 있을 때 사니까 자꾸 가다가 이렇게 튕겨 내려오죠. 현대사, 이거 지금 HDC 현대산업 개발도 본인 한 여기 인근인가? 여기 인근 샀다 아닙니까? 이거 잘했다 이야기 안 합니다. 만약에 여기 샀다면. 여기가 아니고 추세 올라타고 난 다음에 상승 추세 안에서 이렇게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니까 잘 가는 겁니다. 여기 매수 퍼펙트.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 원포인트 레슨 아닙니까? 이거 하나 딱 하니까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확실하게 지금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오늘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자 코스피 코스닥 전망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망을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뭐 독자적인 경제 독립국이라 하기도 참 뭐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비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동조화되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이라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양호합니다. 다우존스 다 올라탔어요. 밑에 여기가 원래 튕겨 내려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튕겨 내려오지 않고 그냥 뚫어버리고 조정은 가볍게 추가 상승 베리 굿. 그러니까 나스닥 신고가 가고 있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호. 유럽도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근데 이제 중국이 조금 처지고 황생이 좀 처졌는데 우리나라 꼬떡도 안 했어. 그죠? 그러면 아 미국이 추세 좋게 양호하고 유럽은 양호한데 중화권이 조금 별로고. 자 여러분들 10년물 국채금리 한참 말 많았는데 그것도 뭐 적절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은 좀 올라가면 별로 좋지 않은데 박스권 중에 상단 쪽으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네 라고 먼저 거시적인 부분 하나 챙겨 놓고요. 죄송합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중요하다 했으니 시장 판단 해보자면요. 자, 우리나라도 신고가 갱신 이후에 힘차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평선 20일 권역 딱 붙어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전일 들어오다가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죠? 수급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강하게 못 치고 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이 최근에 많이 던지거든요. 지금 2조도 넘게 던졌지 않습니까? 기관이 자꾸 여기 위에서 전고점 인근에서 초를 치니까 자 연기금도 강하게 던지고요. 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푹 빠지지도 않아요. 월요일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같이 동반되면서 양봉 시연하면요. 추가로 신고가 랠리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일 미국이 양호했으니까요. 코스닥도 52주 신고가 여기 직전 고점은 뭔데? 저항인데 뚫어버리죠. 양호. 뚫어버릴 때 기관 외국인 수급도 안 들어왔는데 이건 뚫었어.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물량은 공격적으로 때렸다기보다 그냥 슬쩍 약간 찰실은 해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지 그 키포인트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그 다음 자 한미약품 240일 인근에서 손절라인 잡고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다고 올라가서 그렇지 썩 잘한 거 아닙니다.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이트로 좀 뚫고 올라왔네. 운이 좋았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거 다 뭔데? 내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캔디 아니고 내 머리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 그까진 좋은데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 전부 저항이잖아.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이 무거운 저항을 앞두고 여기서 과감하게 사들어갔다는 거 별로 잘했다 라고 이야기 원하겠습니다. 올라가서 그렇지. 근데 스트레이트로 진짜 잘 올라갔네. 자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그래도 제법 제약 관련해서 무거운 종목 중에 속하는데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전고점 라인도 있으니까
조정권 임박이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만원 인근에서 가다가 좀 처지면 차익 실현. 그리고 차익 실현했던 물량은 여기 내려오면 완전 우상향으로 다 전환했기 때문에 이평선들 이렇게 다 뭉치는 우상향을 다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할 때는 다시 재매수. 그리고 올라가서 또 튕겨 내려오면 조금 매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가능. 그 다음 엑세스 바이어. 세스네. 아, 배고픈데 밖에서 지금 라면 냄새 나요. 점심 못 먹었는데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미치겠네. 6월 4일 날 21,000원. 제가 주연님한테는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죠. 자,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강하게 갔다 그대로 낙폭과대. 만약에 낙폭과대를 해야 된다면 한미약품보다 엑서스 바이오 여기에서 사는 걸 저는 더 선호하겠죠. 당연히. 왜? 밑에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지지가 무너졌어요. 일단 무너졌으면 손절을 일부 했었어야 되고 다시 올라탈 때 손절한 물량 다시 재매수하는 게 원래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베리굿이고 선수입니다. 그렇게 했다 1번 아니다 2번 남겨보십시오. 왜? 무너지면 일부 줄이고요. 다시 올라타면 다시 내가 살려던 이유가 여기 지지권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샀는데 무너지니까 이렇게 푹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줄였다가 다시 올라타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유 그대로 다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매수.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자, 계속 오늘 종목 상담할 때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가다가 이거 아니다.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여기 앞전 여기 올라가다가 밀린 자리 있죠. 여긴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윗골이 달고 밀리죠. 일부 차익 실현 들어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5일도 깼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만약 추가 하락한다면요. 비중 차익 실현하면서 더 줄이고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이평선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양봉 서면요. 위에서 던졌던 거 다시 재매수. 올라가서 또 튕겨 내려오면 또 매도. 왔다 갔다 할 때 매수 매도 계속 반복 가능합니다. 자, 여기를 한 번에 뚫고는 올라가겠느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를 한 방에 다 말아 올리면 아까 HDC 현대산업개발 봤다시피 그죠?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데 양봉으로 말아 올리죠. 베리고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들어갈 때 32,500원 여기에서 밀리는지 여부 보고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면 이평선의 성질 중에 자 수렴하면 한 곳에 모이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면 확산하려 하고요. 이렇게 확산되면요. 한 곳에 또 모이려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좋다. 강의 좋네. 그죠? 이렇게 확산되고 이격이 크니까 이격 좁히러 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죠? 이 워낙 이런 건 조금 개별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가면 베리 굿. 그죠?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폭과대를 보고 차익은 실현 안 했다. 아, 이 손절 일부 줄이진 않았다. 자,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농심. 농심 아마 닥터K 방송 듣고 매수인 것 같은데
3만 31만 7천원 자 농심 사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올라타고 눌려주면 살 수 있다. 말로만 연락해놓고 안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 하나. 기준을 저는 정했습니다. 어떻게? 자 1회가 빠졌는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1회 있습니다. 자 우량주를 우상향 초입에 매수한다. 21 2평 매매 기법 그리고 5일선 크게 무너지고 하면 매도 목표치 달성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삐져놓고 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거 기준 세워놓고 강의까지 하면서 지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살만한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살만한 자리인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이야기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샀거든요. 그죠? 우리 태근님은 최근에 닥터케이 방송 무료 방송 듣고 한 6종목 정도 수익 난 것 같은데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5종목 이상은 맞는 것 같아. 그죠? 남겨봐요. 자 여기 있는 레기 선수가 이거 잘 팔라고 그렇게 닥터케이가 입에 침이 튀도록 이야기했는데 솔라당 팔아먹었거든요. 끌고 가라 그랬는데 그죠? 이런 거는 중장기로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 좋아요. 그러면 못 샀다 이겁니다. 못 샀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가능 매수 가능 이렇게 가다가 신세계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신세계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여기서 사고 팔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들어가 봐요. 저기 시점 가가지고 그죠? 수익 공개 닥터케이 팀케이 수익 공개 여기 가서 날짜 있죠? 날짜 여기 인근 가가지고요 여기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봐요. 11월 17일날 가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봐요. 매도하고 여기서 또 매수 여기서 매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올라탔죠. 여기가 농심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매수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농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밖에 농심 신라면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농심 똑같잖아. 올라타고 그죠? 여기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올라타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좋죠. 이평선 240일에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까 밀려도 수도 지지의 역할로 바뀌었고 20일에 탄탄한 지지권에서 매수해버립니다. 매수 퍼펙트 사자마자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추후 상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매수했다가 여기 윗꼬리 달고 이제 하기 시작하면 슬쩍슬쩍 매도하는 겁니다. 올선 이탈은 뭐다? 매도. 여기 매도했던 거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다시 매수. 그죠? 끼워 맞추기입니까? No!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이런 권역에서 잘 매수를 했다면 장대 양봉 이런 데서도 추가 매수도 가능. 위에 윗꼬리 달고 이렇게 음봉으로 올선 무너지기 시작하면 좀 줄이고 그 줄였던 거 언제 산다? 20일 이평선 이렇게 딱 지지할 때 사란 말입니다. 앞에 종목 상담했던 내용들 다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종목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도했다가 여기 이런 구간에서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0일 지지했으니 여기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번 홀딩 가능. 그리고 여기 전고점에서 한 방에 방방 뛰어넘기는 힘듭니다. 왜? 하락하던 추세 돌파한 거기 때문에 가다가 자꾸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왜? 여기 저항권 있습니다. 저항권. 카카오 같은 것도 다 그런 흐름으로 왔습니다. 카카오 나와라. 87,000원부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예전에.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5분의 1 액면 분할했으니까 2만원권 정도 보면 되겠죠. 야 이거 뭐 종목 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죠? 여기 맞죠?
곱하기 5 해봐요. 8만 7천은 여기 나옵니다. 그죠? 자, 뭐, 어떻게 해? 여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잠깐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죠? 자,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어. 여기. 사 팔아, 사 팔아, 사 팔아.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그죠? 딱 이렇게 오늘 배운 거 다 복습 다 나옵니다. 지지저항 꺼보면요. 여기 가면 지지저항 때 가면 다 한 번씩 수도 봅니다. 그죠?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다 하죠. 그죠? 왜 그렇다? 여기 앞전 지지저항. 여기 앞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권역에 가면 다 한 번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맞췄거든요. 여기. 어디 가면 수도하고 어디 가면 올라가고 전부 다 맞췄어요. 여기.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죠. 그죠?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려내면 할 수 있거든요. 저항. 내려오면 여기 지지. 올라가면 저항. 돌파 이후엔 이제 완전 정배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가능.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신세계, 농심 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차트는 평면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3, 3개, 축이 3개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평면 XY이기 때문에 패턴이 뻔해요. 그 패턴만 잘 익혀놓고 이렇게 우상향 돌려낸 시점에 사 들어가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현대 로템 같은지 안 같은지 안 봐요.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여기 돌파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지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그죠? 여기 인근에도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와서 그렇지. 그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먹었어요. 현대로템 여기 인근 가봐요. 매도했다고 나옵니다. 이론대로,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운 기준. 현대로템은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자, 김여정이가 북한 성킴입니까? 아, 뭐 하해도 할 수 있고 뭐 강압적인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 이야기하니까 성킴이 상당히 흥미롭다 하니까 여정이가 그죠? 비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잘못하면요 조정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8월에 아마 한미 연합훈련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북한에 약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정당성을 조금 확보시켜 주려면, 그죠? 그걸 뭐라 하지? 두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명분을 좀 살려주려면 우리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화해볼까? 라고 된다면 추가로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강행해버리고 한다면 밑으로 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겠답니다. 저는 좀 기다리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야, 오늘 방송 또 퍼펙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죠? 완전 기술적 분석의 집약이에요. 집약. 자, 몽이님은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안 세봤는데 다섯 종목 넣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태근님 최근에 무료 방송에서 아침에 생방송 들어가 사 해가지고 상금화 다 올라가서 하나 빼고, 그죠? SK 케미칼도 아마 들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것만 조금 시원찮고 나머지 다 올라갔어요 최근에. 자, 하늘 구름
나리님이 야스 흐름 물어보셨고, 이주연님은 네오 이뮨텍 만원부터 물량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두 종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신,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됐고, 야 이거 정말 알차다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손가락 표시 보면 가입 있죠. 닥터K를 후원도 좀 해주시고 하면 더 힘나겠죠. 말리정손님과 태근님이 옆에 보면 닥터K의 아주 핸스만 얼굴 배치 달고 있는데요. 멤버십 가입하면서 후원해주신 분입니다. 슈퍼챗 기능도 있고요.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야스부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스 오늘 어저께 정도에 포인트도 나왔죠. 최적의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강하게 올라갔다 크게 밀렸는데 60일의 지지, 그리고 20일의 저항 받는 듯 하면서 그대로 돌파, 그 이후에 계속 20일 지지하는 패턴입니다. 그죠? 잘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걔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얘는 이런 흐름으로 좀 움직였구나. 이렇게 더 밑으로는 볼 필요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딱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와, 이거는 진짜 지지와 저항,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강의에 너무 진짜 내용이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밀린 이유, 닥터케인 이야기해봐라면 닥터케인 여기 가니까 저항 역할하고 밀린 자리네요. 그 저항이 원래 여기 지지를 하던 권역인데, 이 지지가 세 번이나 했던 권역인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저항받으면서 대박 깨졌던 자리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지지와 저항. 확실하게 오늘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무너졌던 자리인데 올라탔죠? 여기 무너졌던 자리인데 저항인데 올라탔고 다시 밀렸다가 강하게 장대 양봉 올라탔죠. 베리 굿입니다. 여기 17,400원권은 지킬 가능성 높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20일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고요. 20일 인근에서 지지 딱 하면서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양호고, 여기도 밀리던 자리인데 장대 양봉을 뛰어넘으니까 여기에 지지. 그죠? 여기 저항권인데 약간 저항을 받을 듯 한데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니까 일단 양호. 그러면 내일 추가로 상승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목표치는 2만 원권 여기부터 여기 사이, 여기 목표치로 삼고, 아직 안 산 모양이니까 대응해 보시면 될 것은 같습니다. 20일 무너지는 17,800원, 여기 18,000원권 무너지면 좋지 않습니다. 관심 조금 더 줄이시고요. 여기 무너지면 적당하니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 상승 시도 넣으면요,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했으니까 어저께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한 번 더 뿡치고 하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죠? 조금 조정 가볍게 받을 때 분할로 사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여기 18,000원권 안 깨져야 된다가 전제입니다. 네오 이뮨텍 만원권에서 4 들어간다.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자, 그러나 뭐 20일도 강하게 돌파했고요. 60일에 이제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왕 사 들어간다 했으니 자, 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사지 말고요. 오히려 올라탄 거 확인했으니 자, 조금 조정받는 11,000원권 정도. 11,000원은 안 무너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11,000원 무너지면 안 좋습니다. 11,000원권을 조금 밀리면 또 추가. 또 반등하면 계속 홀딩. 그리고 또 적당하니 11,000원권 오면 또 좀 추가. 그렇게 분할 매수는 지금 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다. 오히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살려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0원을 지지를 해야 더 잘 갑니다. 깨지면요 안 좋습니다. 20일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20일에 지지권에서 반등하려 할 때 조금 추가 추가 그렇게는 가능. 단기적으로는 12,700원 여기까지 정도는 저 열려있다. 여기 위를 치고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강한 3번 정도의 저항받는 자리니까 여기 강하게 저항 좀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엑기스 좀 저렴하게 만땅이다. 자부심 가질 정도의 오늘 방송이었다 생각하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시장이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만 시원하게 수익 잘 안 나는 분 많을 겁니다. 자, 강의도 기법도 배워가고 6시간 반 동안 풀타임 리딩하는 닥터케이 리딩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은 화살표 카페 링크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